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칼바람이 불며 오늘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높아지긴 하겠지만 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수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3도에 머물겠습니다. 겨울이라 날도 건조한데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난방기구 사용 뒤에는 전원이 꺼졌는지 잘 점검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엔 구름 많다가 날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한낮 최고 기온은 안양과 용인이 2도, 안산과 수원, 오산은 3도, 평택과 안성은 4도가 예상됩니다. 이 강력한 추위의 기세는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목요일에는 올겨울 가장 심한 추위가 쏟아지면서 수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강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